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가지 외신을 준비하고 오셨죠? 네. 첫 번째는 마이니치 신문이네요. 네, 외신 네. 오늘 주제를 제가 선정한 그 배경에는 네. 외신은 지금 한국 문제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내에는 이런저런 뭐 월드컵도 많고 하는데 국내 뉴스 중에서 외신들은 어떻게 할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검찰이 네. 우리나라에 관련되어 있는 인사들을 수사한다는 얘기는 계속 해왔던 것인데 특히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발언한 내용을 비중하게 보도를 했어요. 마이니치 신문이에요. 네. 마이니치 신문이 12월 3일자에 보도한 내용이 뭐냐면 서훈 네. 전 국가안보실장이 예. 체포됐다.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서훈 전 실장이 체포됐다. 구속됐다. 예. 네. 일본 그 마이니치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체포가 됐다. 하면서 내용이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정권 교체 때마다 이전 정권 관계자들을 탄재해 왔지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고위 인사가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 마이니치 신문 본 내용이. 네.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가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헌신한 공직자의 자존심을 짓밟는 분별 없는 짓에 대해서 심한 우려를 표한다. 도를 넘치지 않게 바란다. 네. 요 관련 내용을 그대로 보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일련 논평은 안 했는데. 네. 우리가 주목할 때 뭐가 이 마이니치 신문이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함으로 인해서 일본의 이런 마이니치 신문 같은 다소 보수적인 신문들도 대체적으로 검찰이 지난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중에 새 피혁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한 대목입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제의를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 서훈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남북관계, 북미관계 속에서 중요한 협상의 당사자로 네. 실무자로 책임자로 다 참여했던 몇 안 되는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와. 이 인물에 대해서 근거가 없이 체포해야 한다? 구속을 한다? 이거는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네. 정말 분개할 일인 거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국정 운영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지금에 있는 정권 관계자는 다음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없는 겁니다. 더더욱이 그렇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서훈 전 실장이 관련된 사실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근거 처차가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개 바뀐 거는 정권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오케이 했잖아요. 그 왜 했어요, 법원을? 이건 판사들한테 물어보려죠. 법원도 정권이 바뀌면 정권이 바뀐 걸 알아요. 법원도 압니다. 법원도 알아요. 법원도 아 세상이 바뀌었구나 알아요.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은 이거는 체포 영장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게 다 남아 있다면서요. 지금 국정원 파일하고 국방 파일에도 남아 그렇죠, 있는. 그런데 삭제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구속시킨 거 아니에요? 사안이 중대하고 그죠? 이 내용 자체가 중대하고 그때 당시에 컨트롤 타워의 핵심 역할 최고 책임자였고 그다음에 또 저 지난번에 민주당에 와가지고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있고 해가지고. 아, 요거 보니까 증거를 인멸할 또는 도망갈 우려가 있네. 구속영장 발부 그렇게 했겠죠. 네.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검찰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지만 법원도 너무 한심합니다. 정말. 네, 그렇습니다. 네. 전 안보실장을 말이죠. 국가의 안보실장을 명확한 증거도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그냥 떼거리로 달라붙어 갖고 신청하니까 그걸 또 받아들여요. 네, 네. 네. 요 때문에 국민들은 누굴 믿어야 됩니까? 다음 순서가 있겠죠 또. 이제 오늘 출연하고 박지원 전 원장. 예. 아마 비슷한 일 겪지 한번 물어보세요. 얘다가 어떤 생각하는지 아마 그럴 것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네. 내가 삭제했다고 치자. 그 자료 다 남아요. 그러잖아요. 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컴퓨터 째려 부수잖아. 부서도 남아요 지금은. 근데 그걸 삭제를 했다고 이번에 구속영장을 만약에 발부를 해가지고. 구속이 된다. 네. 그 누가 그걸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은 이것도 국정원이에요. 더더욱이 아마 그런 측면에서 어이가 없어. 이것도 아마 구속이 이제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그 다음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게 갈 거예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람들이 구속시킬까 불구속시킬까 결정을 아직 안 한 것 같아. 네, 뭐 여론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가고 이재명 대표 가고 이게 뭐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나라가 검찰 왕국이 되는 거죠. 뭐. 이미 왕국이 됐어요. 사실 됐어요. 이미 왕국이 되버렸고 여기에 지금 사법부까지도 흔들리고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판사들이 좀 겁이 많은 모양이죠.
원래? 그렇죠. 네? 뭐 눈치를 많이 보겠죠, 그죠? 세상에 막힌 걸 아니죠. 이런 거는 진짜 사법부의 정의를 갖고서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거지.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이전 정권의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우리 헌정사상 최고조로 위로 끌어올린 당사자가 서훈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상은 주지 못할 망정. 정권이 바뀌었다고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체포영장을, 구속영장을 발부할 정도라고 하면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한번 물어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친문 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친문 많이 있죠. 네. 네. 성명 하나 정도 발표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냥? 지금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다 죽는 건데? 네, 있고. 죽어도, 나는 어차피 죽을 거, 니도 같이 죽자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정치집단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저 미국에 있는 이낙연 전. 이제 조금씩 움직이시죠. 대표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죠? 예. 뭐, 글도 잘 안 올리고. 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친문세력도 움직이고 하다 보면은, 아, 민주당도 이제 두 쪽 다 가겠구나. 그 두 쪽이 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검찰의 의도가 지금 그거 아닌가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딱 그거죠. 네. 예. 네. 그렇게 되어나면은 국민의힘도 신당을 만들 경우는 아주 쌈박한 정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드디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두 쪽으로 갈라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아, 참 깝깝하군요. 예. 다음 두 번째는 워싱턴 포스트를 갖고 나오셨네요. 네, 워싱턴 포스트인데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화물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지난번에 제가 분석을 해서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확연하게 다르게 이 정권에서는 강하게 대처하고 있나를 분석을 해봤는데 이번에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에 이제 보시면은 제목부터가 화물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수천 명이 프로테스트를 시위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물 노동자를 지지하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도 이 대목에 ILO라든지 더더욱이 운수 노동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가 최저임금제 기준에 맞춰서 그들의 요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지를 설명하고 있다. 네. 서울에서 수천 명이 지지 시위를 했다. 이렇게 포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워싱턴 포스트 핵심 내용은 운수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수천 명 노조원들이 정부의 강제적인 업무 복귀 명령을 비난하면서 시위와 행진을 벌였다. 네. 정부의 지시를 거부할 경우 화물 자동차 운수법에 따라서 처벌한다면은 파업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위헌적이다. 네. 이걸 지적하면서 운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제가 생활과 운수 안전에 매우 중요하며 최저임금제 보장 없이는 운송 압박으로 인해서 위험한 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천착할 대목이 뭐냐면은 네. 운수 노동자들의 편이냐 편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운수 노동자들의 이 프로테스트, 이 저항이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불법이면 어떤 불법인가를 따져볼 대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또 더 나아가서 왜 그들은 이렇게 목소리로 열을 외치고 있는가. 다른 조직된 노동자들과는 달리 이들은 조직되지 않는 노동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워싱턴 포스트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결국은 최저임금제가 그들의 삶이라든지 또는 안전 운전과도 직결돼 있다. 그 최저임금제를 보호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 안전 운전제를 최저임금제라고 보고 있는 있습니다. 거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목 또 괜찮고. 네. 또 하나 우리가 대목할 주목할 대목이 이제 ILO 얘긴데. 네,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워싱턴 포스트 이 얘기는 내용을 아직 몰랐기 때문에 이제 보도를 안 했습니다. 이 내용은 ILO 내용은 아니 보도돼 있습니다, 국내. 아니 그러니까 요 기사, 요 기사만 보면은 여기 뭐냐면 ILO가 넣은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정부에 서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민주청에서도 먼저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민주청에서요. 좀 간섭해 달라. 개입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인터빈 국제협약에 위반됐다. 네, 인터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개입 간섭의 문제가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문제를 하니까 문제를 제기했어요. 네. 얘기는 뭐냐면 ILO 얘기가 그 동안에 이 노동 기본권 침해 의혹과 관련해서 수차례 말을 해왔지만은 네. 다시 이번에 공식적으로 사무총장이 이번에 대해서 우리가 인터빈한다, 개입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단체 협약을 짓밟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 각종 자료를 요청하겠다. 요청을 하고 그 관련된 자료는 다시 노조 측에 전달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는 만약에 이대로 돼가지고 기본 협약 우리가 ILO 올 설부터 이제 발효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ILO의 기본 협약을 우리가 무시한다고 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의 이 앞으로의 대외 경제 여건을 스스로 발목을 잡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국제 분쟁이라든지 협약이라든지 관련돼가지고 우리한테 불리한 조치를 내립니다. ILO가 불리한 조치를 순분대로 내리는데 가장 큰 불리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번에도 IRA 미국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IRA요. 예, IRA 노조 우리 현대와 기아의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IRA 조항을 얘기를 할 때 만약에 ILO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미국은 이 ILO의 기준을 따라와가지고 한국 수준을 뒤로 매겨요. 그럼요. 왜? ILO에 협약을 하면은 미국의 국내법하고 우리나라 우리 한국의 국내법하고 똑같은 효력이. 맞아요. 그것이 ILO의 그 무슨 겁니다. 그냥 ILO니까 우리 정부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아 그거요. 단순한 그냥 의견 조회일 뿐이에요. 듣는 ILO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이거 단순 조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ILO가 아마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국제 외교 무대 또는 국제의 이 분쟁과 관련돼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국제노동협약 기구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가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조항에 보면은 ILO 협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대해서 위반할 경우에는 국내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예. 미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뭐 그냥 뭐 그래야 단순 의견 조회 그냥 뭐 알아만 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도 그대로 다시 ILO에 노동기구에 전달이 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사무총장 이번에는 그럼 안에 내부에 감사를 하는 당국이 있을 텐데 안에서 ILO 안에서 있을 텐데 왜 안 했냐? 그는 시간이 보통 3개월에서 많으면 6개월이 된답니다. 네. 지금 우리 노동자들의 이 파업이 오늘 내일 문제인데 무슨 6개월 뒤에 결과 노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무총장의 이름으로 즉각 이미디어틀리 즉시 단행을 한 거예요. 긴급하게 다룬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단순한 의견 조회를 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ILO가 어떻게 할지 앞으로 아마 이 노조와 관련돼서는 더 강경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또 이걸 통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 지지율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한번 찬스를 삼아볼까? 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여론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론은 노동조합한테 불리할 수도 있어요. 여론은. 아직까지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론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노동 탄압 국가로 오명이 남는 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노동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아, 경제를 끌어나가는데 경제라는 것이 무슨 뭐 지표 갖고 사는 겁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경제 주체들이잖아요, 노동자들이. 네. 한국 경제 주체가 그런 뭐 사장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중요한 주체인데 네. 그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고 노동자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 요만큼도 들어주지 않고 그것도 대통령이 말이죠. 국무회의 석상에서 범법자다. 아, 그 바로 무섭죠, 그죠? 12월 4일 날, 일요일 날 어제였습니다. 그죠? 네. 일요일 날 나와서 네. 일요일도 출근했어요. 긴급하니까 관계장관. 아니 그렇게 긴급해요? 파업을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한국 경제가 망해버려요 지금?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악당과의 전쟁인데 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진행적인 총파업은 조직적인 불법 폭력 행위다. 아 무서워 그냥 진짜.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저 이런 대통령의 발언 처음 봤습니다. 또 하나가. 화물연대 파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삼고 있다. 또 하나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도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오. 자 뭐 ILO가 국제노동기구가 인터뷰인 한다고 네. 개입을 한다고 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윤 대통령의 화답은 그래 정유 철강 추가 업종도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더 세게 봐버렸어요. 그 이런 말도 했잖아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대요. 네, 네, 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지난번 국무회의 때인가? 그때는 또 국무회의 지금 세 번 열 때마다. 네. 열 때마다. 그것도
추경 부총리가 하게 돼 있는 공모회도 자기가 열어. 네네. 계속 화물연대파. 아, 진짜 희한합니다. 이게 이제 검찰 출신들이 갖고 있는 사고 방식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악으로 몰아넣어서 때리면은 우리가 이긴다. 어, 그거야. 그죠? 아,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노조들도 꼼짝 못할 걸. 한번 봐봐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은 뭐 12월에 동투? 웃기지 마. 딱 이거 같아요. 웃기지 마. 그리고 다음 주 정도 이제 여름 정도면 오, 윤석열 정부 지지율 올라갔어. 그것 봐. 정의와 공정. 윤석열 정부의 마스코트야. 그대로 갈 거야. 결국은 이것이 이제 러레 지라르라고 하는 이 사회 심리학자의 희생양 이론. 결국은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런 이 화물연대 쪽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이익이라든지 자신들의 어떤 소유의 성과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전형적으로 이 화물연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 전략으로 봅니다. 마약과의 전쟁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죠? 저번에 하려고 그러다가. 네. 마약과의 전쟁. 네. 그거 참 희한한 대목이에요. 갑자기 진짜 마약과의 전쟁이 왜 나오는지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번에 또 이제 노동과의 전쟁을 또 들고 나왔어요. 결국은 국민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국민과의 네.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가서 우리 사회가 엉망이 될 경우에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그들이 주변 마지막까지 사람들 살아남는 거? 권력은 살아남을 테니까. 아, 아. 5년밖에 없어요. 5년 안에. 그 전에 끝내기 위해서는 역시 깨어있는 시민들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그것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날씨는 추워지고 정말 참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네. 정치는 엉망이고 말이죠. 네. 그냥 모든 걸 다 적과 적으로 돌리고 전쟁만 선포하는 이 정권 우리가 어떻게 쳐다봐야 될지 진짜 답답하게 합니다. 이 운수 동자들이 머리를 깎으면서 그 울부짖는 거 봤습니까? 네. 아, 그걸 보면서 죽이려면 죽여라 그랬죠. 죽이려면 죽이라 하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의 하루의 삶을 조금이라도 사실 제대로 잘 모르거든요. 운수 동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큰 트럭에 엄청난 짐을 싣고 가는 거면 보이지 삶 자체를 모릅니다. 저도 이번에 내용을 쭉 보면서. 아, 우리 사회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도 많구나. 너무도 많구나. 단지 조직되지 않는 힘이 없다는 이름으로 완전히 밟히는구나. 이것이 흔히 말하는 신자유주의의 어떤 그 아주 극명한 행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펼쳐지고 있구나. 를 생각하다 보니까는 아, 이들이 또 피눈물 나는 희생양이 되고 만다라는 생각을 수없이 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을 혐오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노동을 통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노동이라는 것이 뭐 반드시 뭐 예를 들면 화물 운수 노동자들의 노동만 노동은 아닙니다만은 전 사회가 노동에 의해서 받쳐주고 있고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물이 나오고 노동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가치가 이어가치가 다 만들어지는 건데 네. 노동을 혐오해요. 그럼 어떻게 살려는 거예요 도대체? 네. 경제를 어떻게 이루어질? 네. 경제는 그냥 저 재벌에게 재벌 회장님들만 계시면 경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우리가 이제 엘리트주의에 빠지다고 얘기할 때요. 공부 많이 해서 뭐 박사학위도 받고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면은 트럭 운전하면서 큰 차 몰고 다니면서 사람들은 그 노동에 대해서는 공부나 잘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아. 저는 그런 어떤 그 잘못된 병적인 생각이 완전히 만연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발언은 진짜 폭력과 전쟁을 벌이는 검사들도 이런 말 하기 어려워요. 근데 명시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뭐라고요? 조직적인 불법 폭력 행위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어떤 경우도 타협하지 않는다. 아니 정치가 타협하라고 있는 겁니다. 정치는 타협하지 않으면 정치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통치행위 하겠다는 것이죠. 아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그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가 너무도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거듭 확인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우리 사회 한 3,000명의 검사만 있으면 사회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네. 네? 또 주변에 검사들 다 지금 푸짐되어 있으니까. 그죠? 검사만 있으면 우리 한국 사회가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네. 네. 천공도 있구나. 천공도 있으니까 되겠지. 알겠습니다. 네. 자,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심 백은조.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